그런 불만이 이제 혁명으로 가게 되는 데에는 그러니까 이념이 필요한데요. 네. 이 당시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러시아에 도입되면서 러시아 자체의 불만 세력과 이 이념이 그 결합되면서 어떤 그 뭐랄까요 불꽃이 일어날 어떤 가능성이 지금 생겼던 것이죠. 아, 지금 부싯돌에서 예. 스파크가 탁탁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자, 이 당시 재정 러시아가 어떤 상태냐면 봉건제 그냥 농업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이 당시 재정 러시아는 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바로 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어떤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걸 파악했냐면 저 소수의 자본가들이 저 다수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부를 창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빈부격차를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저 소수의 자본가를 타도하고 이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론이라는 걸 다 아는데 당시에는 네. 너무 그 현실 불만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혹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밥을 저렇게 먹고 있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이론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마음의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혁명이 어떤 뜨거운 어떤 불길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완벽히 매료되어서 이걸 이끌고 왔던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그 사람 누굴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사람인데. 레닌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공산주의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가 정립했지만은 사실은 레닌이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내에서는 마르크스보다 레닌이 더 이렇게 그 추앙받고 있고요. 재정 러시아가 사실은 부의 균형이 극심했기 때문에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도 더 이상 나 우리는 밀어날 곳이 없다.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그 1917년 그 10월 혁명으로 그 레닌과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이 그 집권당이 됐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권력이 레닌에게 넘어간 해가 1917년인데 그 이듬해 1918년에 그 재정 러시아가 혁명 러시아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요? 네, 그 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밥 먹던 사진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이제 나와서 눈치 워라. 그 이 전 단계의 이 세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예, 러시아에서 눈치는 노동은 가장 그 허접한, 예, 가장 그 하층민이라는 노동입니다. 예. 약간 뭐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이 사대부 사람들이 돼지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살다 살다 별날이 나오네. 토지가 개벽했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어쨌거나 정말 1917년 러시아 그 10월 혁명으로 신문제가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보기역 때 신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10월 혁명은 없어지는데 이러면서 뭐 황제 호칭 없어지고 귀족 호칭 없어지고 오로지 호칭은 이것 하나로 딱 통일이 됩니다. 뭐죠? 그 호칭은 바로 러시아어를 잘 못해서. 다바리시. 동지. 한 번 더 해주실래? 다바리시. 다바리시. 저는 다바라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군요. 네. 그게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모든 그런 신분제 철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장교들 눈치 오는 거요. 저 풍습 아직도 있었어요. 저 유학 시절에도요. 그 스보트닝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말에 모든 교수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치우는 거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네. 수프 끓이시고 그래서 저는 빵 썰고 다들 이거 눈치우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1년에 딱 두 번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련의 전통은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그 이름들을 철폐하고 따바르시로 통일하니까 저도 이제 따바르시 하면 이게 동무 이런 사회주의권 용어인 줄 알았더니만은 제가 처음 갔더니만 러시아에서 친구들이 할 때 아, 저 따바르시 이즈카리 가리스키 따바르시 한국에서 한국 동무 아, 저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알고 있어 너 따바르시 너는 한국에서 왔잖아 이게 이제는 친한 동무가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가스빠진 뭐 미스터 이렇게 부르다가도 좀 친해지면 야 이 동무 우리 왜 이 양반 저 양반 하듯이 그게 동무가 됐어요. 어쨌거나 레닌은 네. 그 사실 그때까지 그 러시아의 그 농민들은 농노라고 해가지고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반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동상들, 도시들 다 이름 바꿨는데 여전히 레닌은요, 동네마다 아무리 상고를 가도요, 그 가운데 있는 레닌 동상이 아직도 있어요. 있고, 예. 저기 어디 가든지 간에 모르는 도시 가도 일단 택시 타가지고 공항에서 레닌 거리 갑시다. 그냥 알아서 중앙 가서 갑니다. 그럼 가운데 예, 가운데로 레닌 거리. 레닌 거리 어디? 아, 그럼 레닌 광장 가주시겠습니까? 어, 알았어.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뭔가 하나의 지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레닌은 뭔가 아직도 존경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지 간에 그 질곡을 끊어준 것도 있고 또 하나 좋은 그 큰 원인은 레닌은 혁명하고 나서 좀 이제 죽었어요. 한 2년 만에. 네. 권력 말기 모습들을 아직 안 보여준 채 그냥 죽어서 신비감 같은 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박수 칠 때 딱 떠났군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미이라가 돼가지고요. 매년 한 번씩 미이라 용이 꺼내서 다시 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고고학적으로 러시아가 미이라 용구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오, 몰랐어요. 그게 레닌, 그다음에 스탈린, 호치민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스탈린은 다시 땅속에 들어갔는데 레닌은 여전히 우상화가 됐군요. 예. 잘 그냥 잘 떠났습니다. 박수 칠 때. 네.